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30일 종교소득에 대한 과세 등의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 소득의 사례금에서 기타 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과 식비, 교통비 등 실비 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2018년부터 시행됩니다. 종교 단체의 원천 징수는 납세자의 선택 사항으로 맡기고 원천 징수하지 않는 경우 종교인이 직접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한편 여야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법제화 의견 수렴 과정에서 종교계 일부에서 제기한 종교 시설에 대한 상시적 세무 조사 우려를 감안해 이를 방지하는 표현을 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한편 한국교회 교단연합 과세 대책 위원회는 정부안을 검토한 후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